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주호재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그 간단한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걸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 채널 초창기 때 저희한테 이 채널의 첫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게 해준 영상이 바로 사진 꿀팁이었어요. 4, 5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그때 영상이 다 젊더라. 근데 막 그 틴트 안경 끼고 머리 길러가지고 이렇게 가르마 이렇게 타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본 적 없던 그래프가 제가 그때 보면서 오씨 이러다가 100만 넘는 거 아니야? 근데 넘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근데 넘었었어. 아무튼 저한테 아주 의미 있는 그 컨텐츠였는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문득 사진에 대한 이 특히 스마트폰 사진 편집하고 SNS 올릴 때 꿀팁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몇 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약간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꿀팁이에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착장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 건데, 저희 도쿄 브이로그에 나왔나요? 거기 제가 무려 이제 어떤 스포츠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저랑 너무 또 결이 잘 맞는 스포티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필라라는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채널에서도 필라라는 브랜드에서 이번 겨울에 나오는 이 패딩을 소개하려고 제가 입고 나왔는데, 플로우다운이라는 패딩이고, 실제로 제가 광고 촬영할 때 이 안에다가 수트를 입었었어요. 그 전부터 느꼈는데 필라의 전체적인 룩이나 브랜딩 방향이 살짝 바뀌었어요. 10대 분들을 위한 원래는 브랜드처럼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되게 나이대가 조금 더 있는 분들도 착용하기 좋게끔 좀 더 웨어러블하게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카키 컬러인데 약간 마일드한 그린 그레이 컬러 같은 느낌이어서, 이게 입었을 때 부담스럽거나 그런 컬러감이 아니에요. 퍼텍스 인증 마크가 이렇게 있죠. 이 패딩에도 퍼텍스 원단이 지금 사용이 됐고, 자세히 가까이서 보시면은 절개가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요. 다 잠근 거 보시면은 절개가 좀 도드라지게 보일 텐데,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제가 지금 라지 사이즈거든요. 쪼는 걸로 이렇게 쪼아놨는데 쇼트하게 떨어지면서 뒤에 여기가 이렇게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숏패딩 입을 때 낼 수 있는 멋이 옆 라인이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숏하게 툭 떨어지는 그 느낌을 잘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밑에 잘 쪼으면. 지퍼가 2웨이입니다. 잠그고 실내 들어왔을 때 여기 살짝 열어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2웨이 지퍼. 그리고 여기 넥 부분이 이게 극세사 느낌이에요. 극세사 이불 느낌? 자꾸만 비비고 싶은? 아무튼 직장인분들 특히 출퇴근할 때 이렇게 위에다 걸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어서 제 입고 있는 바지는 제라도 301EXX, 그리고 슈즈는 그라더스의 15 블루처. 요거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요게 원래 앞에 스티치가 흰색이에요. 새하얀 흰색인데 저는 어젠가요? 제가 구두약으로 메꿨습니다. 아주 세밀한 작업이 필요해요. 이거 논스탑 와플 티셔츠. 그래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사진을 뭐 어떻게 찍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은 그 저희 그 첫 100만을 안겨줬던 거기 나오는 내용을 사실 지금 봐도 굉장히 알찬 컨텐츠였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보정할 때 저희가 그 보정 어플 많이 쓰잖아요. 그 보정 어플로 날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때 화질 저하가 생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체감을 해요. 올리면은 내가 찍을 때 이 화질이 아니었는데, 올리고 나면 화질 저하가 생겨져 있어요. 이유가 뭘까? 그 수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화질 저하 없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야, 사진 많이 찍었네. 일단 제대로 서서 찍은 게 없네. 자, 이런 사진이 있어요. 나는 뭐 어플을 안 쓴다 그런 분들은 아이폰 기준이에요. 아이폰 기준 아이폰 사진 편집에 들어갑니다. 편집 들어가서 일단 제일 많이 만지는 게 휘도.
피도라는 게 뭐냐면 카메라를 보면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우리가 눈에는 분명히 어둡게 찍혔는데 이거를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그 어두운 부분을 살렸을 때 여기가 얼마나 많은 선회도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컬러를 잘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범위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데 그 휘도가 이 사진에 갖고 있는 좀 어두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줘요. 그래서 휘도를 올리면은 그런 좀 잘 안 보이는 곳들을 좀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휘도를 좀 만지고 그리고 대비 같은 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런 사진들이 대비를 좀 낮춰야겠죠. 밝기도 살짝 올리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온도예요. 색온도. 이거 많이 반대로 알고 계세요. 색온도가 낮은이라고 하면 좀 파래지고 높은이라고 하면 노래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아 그럼 이 시점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 색온도가 낮아지면은 좀 노란기가 돌게 되고 색온도가 높아지면은 푸른기가 돌게 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저는 좀 색온도가 낮은 쪽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사진들 보면 약간 푸딩딩한 사진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분위기를 위해서 노란 조명을 쓰거나 이런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그냥 이런 데서 찍었는데 누렇게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는 색온도를 좀 낮췄을 때 그게 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낮춥니다. 한번 저도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움직여요. 10에서 많으면 20 정도? 이 정도 됐죠. 그럼 됐으면은 어플을 이제 많이들 쓰실 거예요. 깎을 수도 있고 우리 이미주 씨처럼 뒤가 다 휘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깎든 지우든 이런 걸 하려면 어플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필터를 쓰기 위해서 어플을 쓰거든요. 제가 주로 쓰는 필터가 B621 되게 오래된 어플인데 사진 어플계에서 약간 1세대 같은 한 2세대 정도 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원래 VSCO 어플을 많이 썼었어요. 원래 어느 선까지는 잘 써지다가 한 1, 2년 전인가부터 전체 유료화가 됐어요. 왜 안 써? 이제 B612 그 어플로 해서 거기 있는 필터 중에 유일하게 저는 그 어플을 그거 쓰려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들어오면은 이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건들고 저는 필터를 누른 다음에 근데 설마 이거 영상 나오고 나면 이 필터 유료로 바꾸는 거 아니겠지? 아니겠죠? 셀피에 클린!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과해지면 되게 핑크 푸딩 막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 한 10에서 20 정도만 주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이 되게 그 뭐랄까요 맑은 느낌으로 좀 변해요. 저는 한 15 정도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여기서 문제는 이런 어플을 쓰면 광고가 사진 한 장을 만진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광고가 떠서 최소 15초에서 30초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 방법 쓰잖아요. 광고 뜨면 그냥 꺼버리고 저장은 돼 있으니까 다시 켜고 막 이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장을 광고가 다 보여진 다음에 되는 어플도 있단 말이야. 여기서 첫 번째 팁은 이건 조금 허무맹랑한 팁이긴 한데 제가 아무래도 이런 사진 쪽으로 많이 좀 업로드도 해야 될 일도 많고 브랜드에서 제가 뭐 협업을 해갖고 뭘 올려야 되거나 이런 뭐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 일을 하다 보면 되게 급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보정을 해서 어쨌든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 그럴 때 저는 바로 비행기 모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모드를 눌러버리면은 물론 세상과의 단절이 몇 분 정도는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사진을 제가 보통 한 열 몇 장씩 올리잖아요. 보정을 뭐 한 장당 한 30초만 잡아도 광고가 한 30초씩 잡아먹으니까 이게 시간이 한 두 배, 막 세 배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비행기 모드로 딱 해놓고 빨리빨리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뜨고 바로바로 불러서 필터 누르고 불러서 필터 누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체감상으로는 아무 걸림돌 없이 그냥 고속도로로 바로 달려서 보정이 끝나는 느낌이 딱 들기 때문에 어플을 쓸 때는 비행기 모드를 해놓고 바로 씁니다. 그래서 어플 보정이 끝나면 이제 비행기 모드를 풀죠. 풀고 사진첩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보정이 된 사진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들어오면 보통은 우리가 프레임을 이렇게 잡고 여러 장 누르게 하면 프레임 고정이 되잖아요. 이걸 보통 이렇게 프레임에 맞게 확대를 합니다. 이거를 올려. 그러면 화질이 한 요 정도예요. 이거를 사진첩으로 다시 갑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정보는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세로 사진의 비율은
3대 4도 아니고요. 9대 16도 아니고요. 2대 3도 아니고요. 4대 5입니다. 편집을 누르시면 자르기가 있죠. 여기 위에 이거 있어요. 틀 잡는 거. 이걸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4대 5가 있거든요. 얘를 눌러요. 그럼 이 인스타그램 프레임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확대를 해요. 똑같은 비슷한 크기로 이제 크롭을 했죠. 완료를 누릅니다. 이 상태로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죠. 지금 이 방법으로 하면 얘가 인스타그램에서 크롭한 거, 그리고 얘가 크롭해서 올린 거 차이다. 봐봐요. 이거랑 이거랑 마이나 마이. 확실히 나. 확실히 사진마다 다르긴 한데 되게 드라마틱한 거는 진짜 드라마틱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 방법으로 해서 올리고 나서는 오빠 사진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 그 미세함이 주는 그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막 저 쓰는 카메라 있죠. 막 알파 7 뭐 이런 거 풀프레임으로 찍어. 와 화질 진짜 기가 막힌다 이러고 인스타그램 올렸는데 생각보다 뭐 심도나 이런 거는 표현이 됐는데 화질이 생각보다 좀 그런 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압축을 하면서 크롭을 해서 아마 저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폰 자체에서 4대5로 크롭을 하면 화소 그대로 잘라서 이렇게 두는 거기 때문에 이 핸드폰이 줄 수 있는 최선의 화질로 SNS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거지. 예. 자,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 사진을 뭐 좀 센스 있게 찍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희 그 최초로 100만을 넘은 제가 굉장히 젊게 보이는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로 찍은 사진을 업로드 할 때 좀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좀 올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어플을 이용할 때는 최대한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그 마치 한석규 선배님이 대나무 숲에 들어간 것처럼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 빨리빨리 보정을 한 다음에 4대5 사진첩이 갖고 있는 크롭을 통해서 4대5로 크롭을 해서 레이아웃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업로드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인스타그램에서 포스팅을 제일 고화질로 최선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오늘 오랜만에 한 4, 5년 만에 사진 관련된 꿀팁을 이게 처음부터 이거 다 모아서 원기옥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4, 5년 전에 이미 그 사진 찍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상 이미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하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간단한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진 관련해 더 이상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라도 조그마한 팁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때는 아마 쇼츠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진 찍을 때 피해야 되는 점 그건 있죠. 요새 아무래도 보정의 시대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안에 사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인스타그램 속 내가 나야. 그걸로 사실 뭐 조금 자신감도 좀 없고 그래서 보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찍을 때 배경을 그 웬만하면 민자에서 찍으세요. 여기 살짝 좀 줄이고 싶어. 얘네가 같이 오는 건 다 알잖아요. 물론 요즘에 뭐 AI 기술 이런 게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보정을 그렇게 해준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배경을 고르실 때는 좀 이런 거 위험하지. 예, 이런 거 위험해 이런 거. 이런 데가 좋죠. 보정도 조금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히 계십니까?